그래서 이제 갤럭시 폰을 딱 켰는데 재난 문자가 와 있는 거야. 우연히.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제가 성동구 살고 있는데 성동구 재난 문자로 할머니 실종 신고가 뜬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약간 그 촉 있잖아요, 인간의 촉. 에이 설마 하고 딱 봤는데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축구 끝나고 형들이랑 밥 먹고 집에 와서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저희 집이 1층이 상가 건물이거든요. 근데 상가 건물이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주차하고 집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거야. 그 할머니가 다 불 꺼진 상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야. 이제 나도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좀 유심히 봤죠. 근데 이제 내가 차 주차하고 내려가는데 이제 나를 쳐다보셔서 계속 나를 보고 계신 거야.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계셨어.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에 좀 걸렸지. 내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일단 날씨도 너무 추웠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이래서 일단 나도 빨리 들어갔지 집으로. 내가 가가지고 말을 걸 명분도 없고 그냥 왜 서 계시지?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는 계속 걸려있었지. 아 도와드렸어야 되나? 제가 최근에 TV를 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TV를 화면 공유해가지고 보는 폰이 있는데 갤럭시 폰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제 갤럭시 폰을 딱 켰는데 재난 문자가 와 있는 거야 우연히.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제가 성동구 살고 있는데 성동구 재난 문자로 할머니 실종 신고가 뜬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약간 그 촉 있잖아요, 인간의 촉. 에이 설마 하고 딱 봤는데 74세 할머니고 키가 좀 작으시고 왜소하신 편이래. 근데 내가 느끼기에 약간 왜소하셨던 것 같거든. 그리고 인상착의를 써주셨는데 흰색 옷에 검은 바지에 핑크색 신발이래.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내가 바로 뛰쳐나갔어. 아직도 계신 거야. 근데 진짜 보니까 핑크색 신발이신 거야. 그래서 어? 이분이 맞으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나 바로 가서 말을 걸었지.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내가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지 좀 애매한 거야. 실종신고 보고 할머니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도 약간 실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몰토크를 시전했거든요. 할머니 뭐하러 나오셨어요? 뭐하고 계셔요? 이랬는데 말이 잘 안 통하기는 했어. 뭐 하고 계셨어요? 이랬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둘러대셔. 그래서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이랬는데 집 여기지 뭐. 뭐 하러 물어봐?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번호 그 카드키를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집 1층은 카드키가 되는 현관문은 아니거든요. 여기 집이 아닌 것 같으신 거야. 그러다 이제 말을 하는데 약간 티키타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여쭤봤지. 할머니 그러면 핸드폰 있으세요? 할머니 뭐 가족분들은 할머니 산책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이랬는데 할머니가 산책 나온 것도 아니라 그러고 어, 추워 죽겠네 무슨 산책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할머니 그럼 제가 집 데려다 드릴까요? 이랬는데 집 주소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는 내가 경찰에 신고를 빨리 해야겠다. 할머니 그럼 제가 사람 불러드려서 집 보내드릴게요 하고 경찰이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 제가 그러면은 사람 불러가지고 할머니 집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경찰 신고하고. 근데 경찰이 좀 늦게 왔어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할머니가 그냥 후리스 같은 거 입고 계셨었거든요. 할머니 안 추우세요? 이랬는데 너무 춥다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패딩 벗어드리고 한 2, 3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추우실 것 같은 거야. 나도 추웠어. 나도 추웠는데 할머니 얼마나 추웠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 차 히터 틀어놓을 테니까 차에 좀 앉아 계실래요? 이랬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또 내가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 오히려 내가 뭐 그냥 갑자기 어린애가 와가지고 차에 타라 그러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되게 최대한 안심시켜 드리고 할머니 제가 히터 틀어놓을 테니까 할머니만 차에 타 계시면은 제가 밖에서 있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행히 할머니가 괜찮아하셔서 차에 히터 틀고 이제 경찰 기다렸거든요. 차에서 이제 히터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재난 문자 봤는데 인상 차이가 똑같고 약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맞으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우연히 내가 딱 집 주차하고 에이 설마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하고 집에 와서 다른 핸드폰을 켰는데 첫 번째로 뜬 재난 문자가 할머니 실종 재난 문자인 거야. 에이 하고 나갔는데 인상 차이가 똑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경찰분들한테 인계해드리고. 근데 이게 진짜 우연인 게 제가 TV를 산 지도 정말 얼마 안 됐고 TV 셋톱박스를 설치를 안 해서 핸드폰 화면 공유로만 TV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내 아이폰에는 재난 문자 알림이 꺼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갤럭시 폰에는 켜져 있었어. 근데 그 갤럭시 폰에 처음으로 뜬 문자를 내가 TV 때문에 보게 된 건데 그게 마침 오늘 집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행동한 게 갤럭시 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에이 설마 하고 유심히 봤던 그 할머니가 그 실종신고 그분이셨던 거지.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재난문자 실종신고의 좀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실종신고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좀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끔 이제 뭐 20대 남자가 실종됐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문자가 왔을 때 괜히 유심히 보고 다닐 때도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고 있으면. 근데 이제 최근에 내가 자다가 깬 적이 있어가지고 에잇 하고 재난문자 꺼놨단 말이야. 근데 갤럭시 폰은 내가 자주 쓰는 폰도 아니고 공기계니까 그냥 뭐 끌 일도 없이 그냥 대충 났었는데 그 진짜 우연히 겹쳐가지고 정말 우연히 그렇게. 근데 그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나는 좀 많이 긴장해 있었지. 경찰분들 오셨을 때도 좀 긴장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한테 제 연락처랑 뭐 인적사항 다 적어드려가지고 가족분들한테 이제 답장이 올 수도 있고 가족분들 마음이기는 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다행인 거죠.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나라고 또 이제 스스로에게 또 깨달음을 얻은 게, 맨 처음에 내가 아 저분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나? 했을 때 도와드렸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우연히 갤럭시 폰을 봐서 이렇게 된 거지만은, 그냥 그때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도 내가 알아차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말을 나누다 보면은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집도 잘 모르고 계시고 가족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시고 본인이 왜 나와 있는지도 모르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빨리 약간 말씀을 드렸으면 더 빨리 뭔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내가 갤럭시 폰을 보고 알람을 보고 확신해가지고 도움을 드린 건데, 다음번에는 좀 더 오지랖 부려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어르신이 계시면 더 빨리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 나는 나라고 좀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했습니다. 가족 톡방에다가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냐면요 하면서 이제 주저리주저리. 근데 진짜 걱정이었던 게 오늘 날씨가 확 추워졌어요. 오늘 한파주의보였다고? 누가 아까 댓글에 그랬는데 오늘 진짜 추웠어. 축구하는데도 추웠어. 그 재난문자 리스트를 갤럭시에서는 확인이 되더라고. 재난문자 리스트를 받았는데 실종신고가 어젯밤이랑 오늘 아침에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밖에 엄청 오래 계셨을 거야. 그게 또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깨달음은 앞으로 좀 더 오지랖을 부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내가 항상 영웅이라 생각하고 저분에게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몰라 하면서 오지랖 부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난 그거 보고 도움이 필요하신가 생각한 것도 놀라워 사실. 근데 이게 어떤 촉 같은 게 있었어. 집에 딱 주차하고 그냥 할머니 서 계시네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유독 오늘따라 할머니가 그냥 날 쳐다보고 계셨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 근데 그때는 못 도와드렸지. 그만큼의 오지랖이 있진 않았어.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어르신들 서 계시면 바로 선뜻 일어나서 앉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아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리나? 그냥 어차피 나도 두정거장 뒤에 내린가 가만히 있을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내리면 후회할 때 있단 말이야. 자리 비켜드릴 걸 하면서 그런 후회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집에 와서도 계속 약간 마음이 걸리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은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5분도 안 됐어요. 집 들어와서 갤럭시 폰 딱 꺼냈는데 재난문자가 딱 처음으로 팝업창으로 떠있어서 진짜 그렇게 달려나가게 된 거야. 근데 그냥 그날따라 촉이 있었어. 저도 좀 용기 낸 게 편의점 알바하는데 벤치에 초등학생들이 라면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담배 꺼달라고 제지했어요. 다행히 바로 끄심. 아 그치, 담배도 이제 금연구역에서 피는 거 누군가에겐 피해가 될 수도 있죠. 잘했네. 근데 담배 피는 거 끄라는 거는 되게 불만 가득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 나도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담배 냄새를 진짜 싫어했어.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시는 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중2병 걸려가지고 이제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가서 담배 피라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욕 뒤지게 먹었어요. 금연구역 요즘에는 정해둔 게 무임이라고?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되게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금연구역 붙어있어. 건물마다 금연구역 붙어있고 흡연실은 없어. 그래서 필수 없는 세상이지 밖에서. 어떻게든 사람 안 돌아다니는 데를 최대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나도 이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길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담배 세금도 높이고 금연구역도 늘리면은 공용으로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담배 싫어하고 담배도 싫어하는데 필수 있는 곳에선 펴야지. 근데 길빵은 좀 심하고, 길빵은 진짜 피해를 주는 거고, 골목 들어가서 피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흡연을 안 하는 이유는요? 흡연 안 하는 이유 없어요. 그냥 흡연 그냥 안 하는 건데. 흡연을 할 이유가 없어 딱히.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좀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어도 금방 해소되는 편인 것 같아. 일단 내가 못 참기도 하고, 난 어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난 그런 걸 무조건 탈출해. 못 참아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 같은 거 못 할 것 같아. 만약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내 직장에 있다 하면은 얘기해서 풀려야 하는데도 안 풀리면은 회사 그냥 그만둘 것 같아.